저희는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천인공노할 주가 조작 그리고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의 본부장과 비리 집단을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그리고 경기 남부청이 연속 고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왜 그렇게 끝까지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인데요. 제가 직접 고발인 조사로 저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던 경기 남부청 반부패수사대의 송방섭 경위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평군청도 압수수색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불법 부동산 투기요 개발부담금을 유일하게 면제받은 사례고 당시 양평군소가 지금 현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시절에 둘이 폭탄주까지 먹어가면서 아주 친했다는 것까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건 김성규 의원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상당히 수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최은순도 김건희도 김성교도 누구도 소환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늘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세상에 송범석 경위만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전화로 초청을 받았고 그 사람은 또 그걸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에는 뉴스버스 언론에는 A경이라고 나오는데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송방섭 수사 책임자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결국 윤석열 김건희 일단은 집권하자마자 취임 첫날부터 국정농단 수사농단을 저지른 것입니다. 수사 책임자에게 왜 전화했겠습니까? 비교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을 초대한다는 것은 압력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한테 협력하면 고속 승진이 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경찰을 장악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찰은 믿을만 하니까. 하지만 하도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 내세울 믿을 사람 없으니까 대검차장 이원석을 승진시키고 경찰은 이상민을 내세워서 경찰국 만들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수사 담당자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줄줄이 무혐의 나오고 급기야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취임식 콕 집어 초대한 것까지 환인해. 그래서 끝까지 취임식 명단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타겠다는 거짓말까지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명단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 송방석 경위란 분도 해안부의 초청 명단 공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김민웅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주가 조작과 경력 상수사기와 부동산 투기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비유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 씨가 기소되는 걸 넘어서서 그를 비유하고 은폐했던 이 권력의 핵심들 윤석열 포함하여 퇴진까지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가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를 시작했고 다수의 언론이 그동안 보도를 안 했는데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들께서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분노와 대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 책임자까지 콕 집어 초청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께서 추적 보도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 많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